다정하신 분들만 오셔서 오늘 뭐 이렇게 큰 그런 사회가 아니라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편하게 하겠습니다. 그렇죠? 그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네, 훌륭하신 작가 여러분 그리고 내빈 여러분 오셔서 정말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끌림전의 태동이 곧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의 태동이라고 보면 같아요. 연도가 이러면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이 저희 세계미술작가교류협회까지 발족하게 된 거예요. 그래서 아무튼 뭐 긴 시간 동안에 이렇게 저희 끌림전의 역사를 봐주셨잖아요. 그래 뭐 부족한 대로 열심히 진행해 가도록 하겠습니다. 끌림전의 역사를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10년이라는 세월이라는 결코 짧은 세월이 아니에요. 계속해서 한 해도 빠짐없이 계속 이렇게 이어져 와서 그동안 참석했던 작가분들이 서로 정보 교환도 하고 다른 분들의 작품을 보고 평가도 하고 또 자기가 배우고 이렇게 함으로써 회원들 간의 그 작품 선도도 도와주고 또 미술계의 그 교류도 많이 이루어지고 정보도 얻고 이런 데서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. 이상이 끌리더라고요. 끌림전은 그래서 그렇죠. 항상 끌림전이 매회 이번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이 참석을 못했는데 그래도 아주 꾸준히 이어 나가는 게 대단한 겁니다. 2011년도에 여우미 사장님하고 같이 열을 맺어서 하얼빈의 작가님들하고 같이 갔고 저희 회사는 사람은 왔다라고 해서 벽화와 작가님의 작품을 벽화를 만들고 그 다음에 판화를 제작하는 그런 회사입니다. 그래서 그거를 연이 돼가지고 여우미 사장님의 같이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얼빈에 가서 같이 작품전을 열었어요. 오히려 벌써 10몇 년을 넘어가면서 성대한 게 김영진 작가님도 발전하는 모습을 양평에서도 끌림전을 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같은 명칭으로 원래 이렇게 한다고는 들었습니다. 그래서 내년에도 같이 통합해서 좀 더 나은 전시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아직도 꽃잎 속에 박혀서 흥국을 있는 나비, 아직도 뱃속에서 팔랑거리는 나비, 끝까지 나랑 슬픔에 빠질까? 슬픈 새드무비 영화같이 흐린 날 예쁜 미꽃잎처럼 내려와 뷰티 음악. 감사합니다. 사랑하고 또 그림을 그리면 행복해지기 때문에 그림을 시작했는데 우리 여영미 이사님께서 저한테 많은 용기와 이렇게 힘을 주시더라고요. 이제 그것 때문에 정말 정신없이 쉴틈없이 푹 빠져서 그림을 그리고 있는 박주성입니다. 여기서 왔는데요. 저 사진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제가 어떻게 여영미 회장님을 어떻게 알게 돼가지고 이렇게 세미 갤러리에서 전시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. 이 정도에서 오늘 하고 조금 좀 서두렸는데도 좀 늦었습니다. 네, 아무쪼록 이렇게 서광리의 전시가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입니다. 감사합니다. 예술은 자존감을 굉장히 키워주더라고요. 너무 행복해요.
2018년에 첫 출품한 허언노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좋은 분들과 좋은 작품과 함께 전시하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. 비영세 대장님 너무 감사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저는 이제 막 시작했고요. 아직 말은 많이 몰라가지고 잘 부탁드리고 잘 가르쳐주세요. 감사합니다. 프릴 갤러리에서 지금 전시를 시작하려니까 그림을 좀 크게 그려서 가져와라 이렇게 요청을 하셨어요. 그래서 그림 스케치하던 거를 이제 크게 그려가지고 100호짜리로 해서 그때 3일 갤러리에서 그 하얼빈에서 온 사람들하고 지금 전시를 하니까 같이 조인해서 같이 전시를 하자. 네. 감사합니다. 네, 박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코너쇼를 발표할 때도 별로 없고요. 그렇게 뭐 전시회를 활성화가 안 되었고 많이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전시회를 하게 된다면 참 많은 우여곡절이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리고 보다 보니까 좋은 작품들이 많더라고요. 네. 매번 발전하다 발전하는 모습 보니까 좋고요. 학자가 잘 발전되어야 될 수 있게 제가 옆에서 잘 도와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 월 오늘 참석을 못했어요. 그 대신 아주 예쁘고 정말 예 가죽인데요. 나연 천연 가죽 나연이 된 거예요.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다 선물로 드리겠대요. 한 300도 세라믹인데 제가 우리 저 이번에 클림전에 우리 회장님이 작품 이렇게 한번 샘플로 한번 봅시다 그래가지고 사진을 한 장 받았어요. 이메일로. 저는 원본을 본 적도 없고 워낙 사진을 잘 찍으시던 것 같아요. 사진을 잘 찍으셨나 봐요. 원본을 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뭐 교정을 본다거나 뭐 컴퓨터로 뭐 색을 제가 어떻게 조작을 한다거나 할 수가 없어요. 그대로 받은 거를 이거를 만드는 과정에는 이제 화학적인 반응도 있고 물리적인 온도 반응도 있고 시간, 습도 고려해야 될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. 근데 이거 단번에 나온 저도 오늘 처음 본 거예요. 만들어서 친구도 줄 수 있고 사회도 가질 수 있고 기업과 콜라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원본은 원본대로 내가 소장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제안한 다른 작품은 소비할 수 있잖아요. 1,000개, 2,000개, 3,000개까지 저희가 다음 주부터 라이브 커머셜을 해요. 그래서 작가님들의 작품을 지금 모으고 있거든요.